첫 번째는 감자전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 그 감자전의 식감과 좀 다른 양식적인 하지만은 좀 익숙한 재료의 전 레시피를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등간이 튀김에 약간 단짠 소스 묻혀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레시피를 경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이제 고민하던 차에 두 가지로 추려졌는데 한 가지는 이제 감자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뭔가 좀 쫀득한 느낌으로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거를 갈지 않고 채를 쳐가지고 좀 바삭하게 먹는 감자전을 합니다. 기름을 조금 넣어야지 베이컨이라든지 이제 뭐 베이컨의 향이 좀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패 삼겹살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추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자전이랑 베이컨을 사용을 하지만은 그 위에 달걀도 좀 얹고 이러는 건데 베이컨하고 감자하고 생크림 조금 넣습니다. 소금, 후추 간을 해주고 지금 치즈를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슈레드 치즈, 냉동 치즈 있죠?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 넣어서 해도 괜찮아요. 기름 둘러주고 저기 드리는 레시피에는 알감자라고 되어 있을 건데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감자가 됐든 뭐 수미감자가 됐든 어떤 감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한국식 감자전하고 유럽식 감자전은 다른 이유가 한국식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면은 얘들이 이제 반죽처럼 되니까 비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비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는 습이 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폭신하고 쫀득한 감자전이 나오는 건데 얘들은 채로 쳐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고 기름이 더 잘 들어가면서 바삭한 식감 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져내면 돼요. 이것만 구워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볶아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물 묻혀서 올려주든지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이 이제 중성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료들을 많이 이제 포괄해줄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것들을 얹으면 된다라는 거고 베이컨 이거는 뭐 어떤 뭐 고기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버섯 저희 지금 누타리 준비했는데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달걀 부침 해줄 거예요. 포천에서 이제 약간 포천을 포춘처럼 사용해가지고 행운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하고 그래서 달걀을 할 때 마지막에다가 네잎클로버 한 장 딱 붙여가지고 감자전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면은 포천의 상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운경역 쪽에 아이들도 많이 오죠. 애들 데리고 오시니까 애들한테는 케첩만 뿌려나가도 엄청 좋아해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자 튀김 먹는 느낌이다. 네잎클로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녹색 같은 거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으면은 남아있던 부분이 익으면서 이제 녹색이 슬쩍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녹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잎클로버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천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치즈 같은 걸 이제 뿌려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상태에서 슈레드 치즈나 아니면 저 슬라이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상태로 뚜껑 살짝 덮어놓으면 돼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케첩이나 뭐 간장 같은 거 찍어 먹어도 괜찮고요. 예. 다른 레시피 해드릴게요.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게 갈비튀김. 그냥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후추하고 정향하고 정종 레몬 한 개를 짜서 넣었는데 레몬도 비싸니까 레몬 주스 그 팩에 들은 거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베이킹소다랑 소금이랑 해가지고 3시간만 염질하면 돼요. 반죽 묻혀가지고 튀긴 다음에 간장 소스 만들어놨는데 요거 들어가는 거는 간장, 물, 굴소스, 식초, 돈가스 소스 조금 넣고 설탕, 물엿 넣고 미연 쓰기 싫으면 연두 쓰시면 되고 연두 쓰기 싫으면 미연 쓰시면 돼요. 불려놓은 녹말에다가 약간 중식 느낌으로 그러니까 양념에다가 볶을 거니까 바삭한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에다가 파랑 마늘로 이제 향을 내는 거죠. 이 정도 색 하얀 상태에서 딱딱해진다 건져내서 한번 기름 빼주고 식혀서 옆에 뒀다가 나가기 전에 한번 더 튀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먹밥 튀김 같은 거 이제 곁들이면은 이제 추가 메뉴가 되니까요. 에.
아, 맛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열심히 했어. 잡냄새가 안 나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겉표면은 쫄깃쫄깃하고 다른 먹던 거하고는 많이 차원이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간도 달콤, 짭짤. 네.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신의 한수. 아, 셰프님 수고하셨습니다. 셰프님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백운계곡 뜬구름 축제 화이팅! 백운계곡 쪽에서 새로운 레시피들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레시피를 짜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아주 눈을 빛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강의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백운계곡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단 화이팅!